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2일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NLL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군당국, 국방부 당국의 말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 알고 있든지 거짓말하고 있든지 인데 이게 우리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국방당국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수도권, 2500만 명이 수도권 사는 수도권의 서쪽 방어선의 가장 핵심적 사안입니다. NLL.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피를 흘려서 지켜왔고 북한으로서는 NLL을 허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로 삼고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는 NLL을 우리가 설정한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합의가 있었다 하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NLL을 언급하면서 지난 9.19 군사합의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드는 것이다. 판문점부터 이번 남북 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 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의료 구역을 만들기도 한 것이다.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 어떤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경천동지할 사태입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면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본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북한이 어떻게 한국이 그건 NLL을 인정을 합니까? 아니다 다를까? 국방위원회 국회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람은 국방차관 출신인데 아주 국방 문제에 대해서 밝은 사람입니다.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백 의원은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끈 해상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위한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 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그런 보고를 합참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보고는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백승주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합참의 의견과 국군 통수권자의 의견이 정면 배치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NLL을 인정했다고 하고 북한이 인정했다고 하고 합참은 더 공세적으로 우리의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NLL보다 남쪽에 끈 선 그것을 더 강조하면서 NLL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의원은 한편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서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미국과 일본은 위반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 제재 위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 환적이라는 것은 ship to 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기름을 싣고 와가지고 북한 배에 옮겨주는 거죠. 그 하는 공해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해군 비행기가 사진을 찍어서 국방부에 알려줬는데 국방부는 이걸 비밀로 하고 있다. 취지로 봐서는 유엔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 편을 든다는 거죠. 국방부가. 자, 그러면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말이, 그쪽은 합참 말이 맞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NLL에 대해서는 유명한 회담 기록이 있죠. 즉 2007년 10월 4일입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은 회담, 김정일 회담,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NLL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때 김정일이는 일관되게 자기들이 우리의 NLL보다 남쪽에서 끈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화 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안방에다가 북한 함정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지역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 수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담록이 공개되고 나서 NLL을 양보를 했다.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상납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권 교체기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군에서 북한과 군사 회담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NLL 남쪽 자기들이 마음대로 끈 선을 기준으로 한 평화 수역 설정은 그때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물거품이 된 거죠. 김정일로서는 그런데 이번에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카드를 또 꺼집어냈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노무현 정권보다 더 북한 쪽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이 NLL을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NLL을 받아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게 아니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 그 위에 평화수역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국방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 중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와 합참의 뜻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사태입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 중대사태예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잘 모르고 그 연설문 잘못 써준 것을 그냥 읽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평화수역을 만들면 평화가 온다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수역을 만들면 평화가 옵니까?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력으로 지켜내야 되죠. 북한이 말하는 평화의 궁극적 의미는 대한민국이 소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국군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대통령도 없어지고 북한 정권 치하로 들어간 다음에 평온한 상태를 북한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 수역은 분쟁 수역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NLL이라는 선을 지키기도 어려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각태각했는데 면으로 만들면은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어선으로 위장한 함정이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평화수역이니까 함정은 들어가지 마라 해가지고 어선만 내보내면은 남북한이 붙으면은 북한의 무장한 배와 남한의 비무장한 배가 붙어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수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평화수역이 아니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논법은 보면은 북한이 말하는 평화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북한이 평화수역이라고 하고 우리도 평화수역이라고 하니까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무장 대결 상태가 이어집니까?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에서 평화를 합의했지만 평화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겁니다. NLL을 피로써 지켜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LL을 피로써 지켜내는 것보다는 평화로서 지켜내는 것이 더 좋다고 했는데 그 평화를 부수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거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싶어서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도록 강요했고 우리는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의 영토를 지켜내고 자유를 지켜냈다고 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피가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믿고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하면서 국군의 희생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박. 그건 차치하고라도 국군 통수권자와 합참이 NLL에 대해서 중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중대 사태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발언을 주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